그 전에 여섯째 아들은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? 아니, 여섯째 사실 아들을 가졌었어요. 사실 아들을 가졌었어요. 어? 그때는 이제 양수검사를 가서 했죠. 어, 예. 이제 아들이래. 그러게. 그냥 너무 좋아갖고 아홉 달까지는 요 세상이 온 세상이 내 것 같이 그렇게 좋았는데 밭에 무, 배추, 그 김치 담으려고 뽑아갖고 오다가 그걸 이고 온 뒤 넘어졌어요, 내가. 그때 얘가 놀렸나 봐요.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한 사람은 주사약을 줄 수 없다고 안 줘요, 병원에. 그러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이제 체육방에 가서 약을 두 첩 재갖고 왔는데 그 약을 데려 먹고 그날 저녁에 하혈을 싹 해봤어요. 인연이 안 된다. 인연이. 예, 그래갖고 그냥 큰 수술을 하고. 인연이 없어. 키는 났는데 못 키웠지.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키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. 아유, 또 너무 속이 있었구나. 굉장히 힘드셨겠어요. 진짜 힘드셨겠다. 꿈에 비해서 나는 그것도 몰랐네. 그렇게까지 애로점이 많은 것은. 아, 친한 친구인데 모르셨구나. 그 정도까지. 아무도 모르죠. 우리 딸 아들. 이제 남한테는 아니, 내가 얘기할 수가 없었죠.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. 아프면 말 못하는 거야. 저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지. 그렇지. 아이고, 얘기하시면서 또 아이고. 요즘 시대는 옛날에 아들이 없는 집안은 좀 정말 큰 문제잖아요. 지금은 딸이 없는 집안은 집안이 쓸쓸하고 힘이 없어, 힘이. 맞아요. 아들만 있는 집안들은. 네, 맞아요. 나도 딸이 시시여, 시. 우리 딸이 셋이잖아요. 어.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순천 친구는 나는 딸 낳을 때 맨날 울었잖아요, 다섯을. 그러니까, 근데 그 친구 하나는 아들만 다섯을 낳았는데 그건 아들 낳고 웃었어요.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가 돼요. 아니, 내가 얘기하잖아. 그럴 줄 알았어, 우리 정화사님. 요즘은요, 딸이 없으면은 집안이 박지를 않아. 지금은 가는 날마다 울어요. 와. 여행도 안 갔대? 예, 여행이 뭐예요? 막 몰라 그래요. 아니, 진짜라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.